일단 1, 2, 3, 4 그리고 수비에도 1, 2, 3, 4 사진식이랑 이중시전까지 넣고 냉성함은 그냥 뽑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하위 뭐 넣을까? 잔상 넣을 거면은 잔상 절이면 딜 엄청 셀 텐데 나머지 냉기로 채우는 게 제일 나은가? 빙하 넣어놓을까? 빙하가 제일 편할 것 같긴 한데 아 어헝마님 감사합니다 정밀 정도면은 괜찮은 카드죠. 아주 그냥 정밀 어 정밀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다 박수요. 아니 저거 비교 카드가 불분기였어. 아니 똥분기랑 비교하면 정밀은 각카드지. 절힘 넣고 잔상 넣고. 아니 똥분기에 비하면은 정밀 완전 갓카드지 정밀 선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이거지 부들부들 잔상절인 개쎄다 근데 안 돼요. 아야. 어서오세요. 작은 소리. 구체도 절임 될걸요. 그래서 빙하 넣었습니다. 커수리. 그런 건 없어요. 냉정함 떴다. 블라짱 센 그레미니 크로 하고 울부짖었다. 왜 이렇게 세? 아이 왜 이렇게 쎄 진짜 안돼 죽지마 안돼 죽지마 어서오세요. 터보 넣자. 절 힘쓰기 너무 힘들다. 저 메아리 있는 줄 헷갈렸어요. 나 메아리 없지? 아, 퍼펙트 못했어. 이중시전 쓸걸 그랬다. 아, 이중시전 쓸걸. 아, 라면님 반갑습니다. 엘리트 점수 되게 큰데.
1뎀 때문에 500원을 날렸다고? 이런 젠장. 너무 세다 얘네들. 잔상저림 냉기가 진짜 세긴 하네요. 뭐야? 왜 안 죽어? 버그다 버그. 대부분은입니다. 볶음. 아, 올 것이 왔다. 감정의 조각 좋네요. 감정의 조각이 또 저거 발동되는 거 아니야? 저거 냉기 하면은 또 발동될 거 아니야? 절힘. 아이 잠깐만. 뒤질 것 같은데? 어? 킹기 가더리? 돌아야죠. 프리즘. 뭐야? 잔상 절임 빨리 짚는 게 제일 좋겠죠. 잔상 강화에서 아 절임 강화할까? 잔상 절임이면 솔직히 클강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20승 선은 보스 많으니까 기회 있겠지. 핵 배터리 괜찮겠네요. 잔상 저리만 다 쓰면 되잖아. 제거합시다. 엘리트 보고 옆에 여기 엘리트 제거. 엘리트 엘리트 잔상도 강화하긴 해야겠다. 절임. 절임의 병폭 같은 거 안 나올려나? 평영. 평영은 넣을만한 것 같은데. 아 이거 타격 수비 언제 다 지우냐. 핵분열이다. 돈이 없다.
괜찮아. 걷어내기 아니면 딱히 집을 거 없을 것 같은데 빙하 하나 더 집거는. 에헤이. 전기는 좀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쫄려. 표창 어떻음? 잔상 저림만 빨리 터지면은 어떻게든 잡는데. 아, 제발요. 아, 왜? 왜? 아니. 그지 같은 거. 진짜 장난 아니냐고. 저거 절힘 씹히는 거 버그 아니야? 허미 개 아프다. 고민. 무수한 절임의 요청. 다 했네, 다 했어. 잔상서림 엄청 빨리 뽑았다. 어우, 드디어, 아니, 살아남았다. 엘리트 늪에서. 그러게요, 맞긴 다 맞았네. 맞을 거 다 맞고 올라왔어. 정작 중요한 퍼펙트를 못하네.
잔상도 강화를 하기는 해야겠어요. 그 다음 터보나 냉정한 강화하면 되겠지. 절힌 갖고 와 빨리. 아예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봐. 야, 이것도 퍼펙트 못해? 강정도 딜 뻔 가네. 야, 진짜 퍼펙트 해야 되는데. 미럭진이라서 또 수박이 못하네. 에이, 66. 아, 이걸 또 퍼펙트 못했어. 야, 그러면은 나는 사막 보스 둘이랑 심장까지 퍼펙트 해야 완전 받네. 트위키? 초코? 트위키? 초코? 갓 입기. 제거 더하고 엘리트 더 보고. 엘리트 하나 둘 셋 네 마리 각 나왔으니까 이쪽 길로 갑시다. 그 초크 그 카드 이건 확실히 트위키 넣는 게 맞긴 했겠다. 오버클럭이라도 집어서 절힘 좀 빨리 좀 찾자. 안 돼. 이게 카드 추가하기에 매한 게 절힘이 늦게 나와서. 밀집 언제 나오냐? 언제까지 밀업진으로 해야 돼? 이거 빡빡이 어떻게 잡지? 그냥 딜로 찍어서 잡으려나? 하긴 100딜 정도 저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잡긴 하겠는데. 매턴 100딜 정도 좋을 것 같으면 못 잡지 않겠다. 고민되네. 오한. 소비나 좀 빨리 나오지.
일단 드로우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터보 챙기자. 또 맞았어. 가방, 가방 손에. 제규이 강화했었을까? 컴파일 지금 넣어놓으면은 파지직이랑 핵배터리랑 부서진 핵으로 이두로 오긴 하네. 필요 없겠지. 냉정함 넣는 게 낫겠지. 제규이 지금 주로 모자라서 좀 그럴 것 같고. 소비 나오는 게 제일 빠른데. 소비가 없어. 와우! 보임. 첫 턴 잔상 저리. 이제 부팅 과정 이런 거 집어넣겠네. 근데 아직도 중요한 거는 밀집이 없어요. 창방 심장 넘어가면은 불안불안할 것 같은데. 부적 한 방에 다쓸수 있었는데. 진짜 세다. 진짜 세. 전경기. 스킬 포션 필요 없겠지. 축전기 이제 떴네. 이제 씹을만 한가? 차라리 소비 나오지. 아니면 냉정함 넣을까? 냉정함이 나올 것 같은데. 축전기, 냉정함, 눈보라. 셋다 좋아 보여. 하이랜더. 하이랜더도 보는 게 좋았으려나. 아이고, 수비할걸. 수비가 더 센데. 룬하.
찾을 만한 거 있나? 순수 미래야지. 대혼란 너 얼마나 좋아. 성급함도 돌릴 수 있게 한데. 또 맞네. 아이고, 맹진사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야, 저거 왜 저렇게 쓰냐, 잠깐만. 아이고, 어서오세요. 내가 더 세네. 야, 밀집에 안 주냐, 근데? 영웅 1밖에 안 됐다고요? 진짜 끔찍하다. 아이돌 10이면서 못 봤어? 아이고. 와, 벌써 7개월. 최근에 많이 모자서 미안해요. 다들 꿈잠 잡시다. 네, 크래커스님 7개월 구독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개꿀잠 몰카인가? 못할걸요? 밀업치는 옵니다. 드로우 모자라서 저것도 못쓰겠네. 너무 골고루 때린다.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 이길 수 있고, 좀 힘들다 싶은 애들은 밀트 포션 먹어야지. 됐다. 갓갓갓 면체. 와우, 6코스트. 으아. 터보를 못 뽑았어. 이거 써도 25, 26 터보 뽑아야 되는데.
시영이 형님. 아이고 어떡하냐. 미럽진 너무 슬프다. 진작에 미럽진만 빨리 나서도. 소비 뽑을 수 있을까? 상점에서 나와야 되는데 매체 꼴랑 2만 있어도 이렇게 되는데. 허허. 창공 코스트 없을걸요? 그래도 넣을까? 밸류. 제거는 150원이요 지금. 여기서 냉장 한 번 지우면 바로 저건데, 바로 하이랜더인데. 근데 그러다가 못 깨면 모든 걸 잃어버림. 심장 완동을 할 수가 있을까? 아, 이것도 맞냐? 잠깐만. 아, 뭐 되는 게 없구만. 잔상서린이 세긴 세다. 킹슬 간머니 재활용 들어오게 챙겼지 이제. 그러면은 상태이상 지울 때도 좋겠네. 성급함이랑 오버클럭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재활용 넣는 게 낫겠다.
행. 어서오세요. 안 돼. 그러면은 결국에는 완넘도 못했네. 아이고. 아, 밀업질만 아니었어도 좀 나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엘리트를 많이 폈는데 밀집이 안 나왔지? 에, 뭐 그럴 수도 있어. 심장 허 접세 편향. 777777 아무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심장 허 접세. 과연 점수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이거 4000도 안 가겠는데. 3200. 아니 커스텀 안 할 때보다 점수 더 안 나오네. 전 경기 도갈인데 저 소비나 안 하시지. 부적이 부적했다.